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nutrition, 영양소. 자, 영양소는 affects, 셀 수 없죠. 영향을 주는데, 호르몬의 시스템에. 자, fasting, 단식. 단식. 자, 그 다음 feeding, 밥 주기. 그 다음 exercising, 운동은. 자, 지금 주어가 1번, 그 다음 주어 2번, 그 다음 마지막 end에 주어 3번 썼죠. 그리고 운동은 alter, 바꾼다. 자, 호르몬의 balances, 균형을. 자, in people, 사람 속에서. 자, who become very thin,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thin하게 되는, 마른 사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삽입절이고요. 자, altered가 과거분사예요. 바뀌어진 호르몬의 균형은. 실제 주어는 저 밸런스가 주어죠. 자, causes, 유발시키는데 그들의 뼈가. 자, cause A to B로 썼네요. 자, A가 B하도록 유발시킨다. 뼈가 lose, 잃어버리도록, minerals를, 무기질. 자, 그 다음 weakens, 약해지도록 유발시켜. 자, 호르몬들은 자, 또한 effect, 영향을 주는데 nutrition, 영양에. 자, along with the nervous system은 along with 그냥 함께예요. 그러면 신경 시스템과 함께 호르몬들은. 자, 밑으로 내려갔어. 조금 더 내려가면 regulator는 조절하는데 배고픔을. 그리고 동사 1번이죠. 복수동사예요. 영향을 주는데 appetite, 식욕. 예, 식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식욕에 영향을 준다. 자, 데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호르몬이요. 자, 호르몬들은 carry, 전달시키는데 메시지를. 자, to regulat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목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자, digestive는 소화계. 소화계, 소화의 시스템들을. 자, telling 하는 대상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telling 은 호르몬들이 말해주면서. 자, 소화하는 organ, 조직에게 말을 해주는데. 자, what kind of food? 자, 어떠한 종류의 음식이. 자, have been eat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네요. 자, 먹어져 왔는지를. 자, 말해주고. 첫 번째 목적어, 명사절이죠. 그 다음, how much of each digestive juice? 자, 얼마나 많은 각각의 소화액, 다이제스티브 주스를 묶어왔고, 주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액밖에 없겠죠. 얼마나 많은 각각의 소화액들을 to secrete, 분배할지를 말해줘. 그래서 목적어 2번이죠, 여기서. 자, 호르몬인데 주어. 자, produced by the fat tissue까지 과거분사로 썼어요. fat tissue 하면은 지방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호르몬들은. 또 단수 인폼 알려줘 두뇌에게 about the degree, 정도에 대해서. 자, of body fatness 하면은 체지방, 몸이 얼마나 우리가 지방이 많은지. 그리고 동사 2번에 지금 실제 주어는 호르몬, 1번 동사 호르몬, 2번 동사요. 단수 도와주는데.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to 들어갔죠. regulate, 조절하는데 식욕, 식욕을 식용이 아니라 식욕이죠. 식욕을 조절하는 것을. 또 altered도 또 과거분사예요. 그러면은 바뀌어진 호르몬의 state는. 자, state는 여기서는 상태는. 자, thought to be, 생각되어진다는 뜻으로 잘 쓰입니다. 자, enlist 삽입절이고요. 적어도. 자, 생각되어지는데 partially, 부분적으로. 자, responsible, 책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자, for the loss of appetite. 자, for는 여기서 대하에 대해서 about을 썼어요. 자, 뭐에 대해서? the loss of appetite, 식욕에 없어진 거에 대해서. 자, 식욕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인데. 자, that the sick people experience, 어떤 식욕이냐면 아픈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식욕이 없어진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자, 호르몬들은 또한 자, regulate, 조절하는데 몸의 리액션, 반응을. to stress에. 다음 또 어법이 주의하세요. 실제 주어인 누가? 자, 호르몬들이 suppressing, 억누르다.
쫙 누르면서 배고픔을, 그리고 더 digestion, 소화, 그리고 observe, 소화죠. 자, observation 하면은 흡수, 영양소의 흡수들을 쫙 누르면서. 자, when there are questions, 자, 거기에 질문이 있을 때 about person's nutrition, 사람의 건강이나 혹은 nutrition, 영양소나 건강에 대해서. State가 더 주어요. State of that person's hormone system. 자, that's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 사람의 호르몬 시스템에 대한 상태. 자, is 단수. 자, is open part. 답의 부분이 된다. 호르몬으로 우리가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working interdependently, 상호의존. 상호의존하면서, 자, 위드 뉴트리션, 영양소와, 자, 호르몬들은 컨트롤, 조절해. 우리는 아까 레귤레이트 썼죠. 자, 그 다음 생물학적인, 어이 안 들어가네요. 생리학적인, 자, 생리하는 학적인 메커니즘. 자, 메커니즘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 뭐라고 할까요? 메커니즘. 작동법을 조절하게 되는데, 자, including 배고픔과 식욕과 소화의 시스템인데, 몸의 소화 시스템 포함해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배고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화계 시스템과 영양소와 호르몬에 어떤 밀접한 영향을 가졌는지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르몬과 영양소의 상호작용.